소중한 컵을 위한 6단 프레임. 물마건 뭔가 되게 안정적이다. 요즘 뭐 기온이 계속 더워. 얼마 전에 세계 날씨를 보는데 오히려 동남아가 한국보다 시원해. 몇 년 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 아, 올해는 휴가를 가야 되는데 말이야. 한 6년째 휴가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마지막으로 휴가를 간 6년 전에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한 병 샀어. 그때 사온 위스키의 증류소는 다뤘는데 그 제품은 안 다뤘어. 그땐 시중가가 지금이랑 많이 차이나던 시절이라 면세 나갈 때 한 병 사면 이득인 그런 위스키였거든. 다른 것도 이득인데 그 차이가 꽤 컸어. 우리나라에서 28만원, 30만원 초반대 이렇게 팔던 거를 면세점 가면 16만원 정도에 살 수 있었으니까. 6년 전이면 뭐 나도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많이 쌌겠네. 그런데 내가 면세점에서 사고 해외 나가서 되게 후회했어. 여행 내내 짐이야.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거니까 들어올 때 받으려면 그 입국 면세점에서 사야지. 그럼 외국 나가서 딱 여행 내내 그 비우고 와야지. 여행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다룰 게 그 술이거든. 물론 그때 사왔던 술은 아니야. 그건 너무 옛날이니까 다 먹었고 똑같은 종류의 술. 케이스도 무겁다. 짠. 글렌모렌지 시그넷. 어? 이거 댓글에서 엄청 봤는데 나? 봤을 거야. 칭찬이었던 것 같아.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와, 완전 고급진데? 와, 이거 스티커 아니야. 그리고 케이스 한번 들어볼래? 무게? 그래봤자 뭐 위스키 한 병 무게 아니겠어? 내 케이스가 통 나무야. 아, 이거 나무야? 아, 쌓여있어가지고 몰랐네. 개봉박두. 생각보다 심플하네. 막 번쩍번쩍할 줄 알았어? 호들갑던 거에 비해서. 얼마 전이었냐? 내가 초콜릿 술 얘기할 때 초콜릿 향이 확 나는 위스키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게 이거야? 그때 많은 분들이 예상해갖고 댓글 다셨더라고. 시그넷 시그넷. 병을 꺼내놓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이거 봐라. 여기 자석 있어갖고. 와, 고급이 느껴지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1843. 그리고 병 밑에 두께도 돈 많이 들었어 티를 내고 있지. 비싼 건 확실히 다 이렇게 돼 있더라. 밑바닥이 두꺼워. 이건 다른 위스키 회사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제조법을 쓰고 있어.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돼. 그 정도야? 이걸 탄생시킨 사람이 닥터 빌 럼스덴이라는 사람이거든. 글렌모렌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드백도 같이 담당해서 하고 있어. 제품 개발, 혁신 이런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아드백하고 글렌모렌지 완전 다른 증류소 아니야? 근데 소유사는 똑같지. LVMH. 그 소유한 회사 안에서는 디스틸러들이 왕래를 하나 보네. 일도 막 여기저기 하고. 그 아드백 증류소에서 회의를 할 때 이 글렌모렌지 시그넷 CS를 마시면서 한대. 이건 CS 아니야? CS는 제품으로 안 나와. 증류소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냥 옥통 뚜따에서. 부럽더라. 빌 럼스덴 박사가 1995년에 여기에 합류했는데 좀 웃겼어. 기존 거를 유지하되 혁신적으로 개선하라고. 상충되는데? 개선하기는 하되 크게 바꾸지 말아달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디자이너들이 이런 거 많이 겪지 않냐? 그런 거 많이 봤지. 근데 이제 문제가 증류를 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LVMH가 글렌모렌지를 인수하고 나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생산량을 맞추기에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예 럼스덴 박사가 건물을 하나 만들고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어. 거기에 증류기랑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놔둔 거지. 마침 그 빌 럼스덴 박사가 커피를 좋아했어. 초콜릿도 좋아하고. 커피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원두를 사갖고 로스팅해서 먹을 정도로 매니아였던 거야. 그러면서 초콜릿 만드는 쇼콜라띠에라든가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이런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많이 했고 거기서 하나 떠오른 게 위스키도 커피나 모카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싱글 몰트 위스키는 뭘로 만들어? 몰트로 만들겠지. 그치. 그 몰트를 커피 원두 볶듯이 로스팅하면은 커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직접 증류해서 쓰는 몰트를 갖고 와서 자기가 커피 로스팅할 때 썼던 로스터로 볶아가지고 초콜릿 몰트라는 걸 만들어 시커멓게 태운 거지. 근데 초콜릿은 왜 들어갔어? 초콜릿 색깔이라서. 그런데 재밌는 게 몰트를 볶았는데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초콜릿의 달달함 이런 뉘앙스는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위스키도 같이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이 시그넷을 탄생시켰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블렌디드 위스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런데 빌 럼스덴 박사는 블렌딩이라기보다는 아상블라주라는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해. 그게 뭐냐? 아상블라주는 영어로 읽으면 어셈블리지가 돼. 아, 어셈블. 어벤져스. 한마디로 이렇게 모았다는 집합체 이런 뜻인데 보통 와인에 많이 쓰는 용어야. 프랑스어로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그넷의 구성이 버번 캐스크에서 수선시킨 초콜릿 몰트로 만든 위스키. 이게 이 시그넷의 뼈대를 잡아주는 초콜릿하고 커피향을 내주고 미국 오자크산에서 벌목한 오자크 캐스크에 수선시킨 위스키. 이거는 뭐 꿀, 코코넛, 호두 같은 그런 고소함과 달달함을 내준대. 그리고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그리고 올로로서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쉐리 위스키. 이게 과일, 생강, 스파이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을 내준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시키다가 쉐리 캐스크로 옮겨서 피니쉬를 하는 위스키인데, 이게 최장 35년 정도 숙성한 위스키도 들어간대. 이거는 뭐 가죽이나 베리향 이런 걸 내준다고 해. 그래서 이것저것 섞였기 때문에 낫으로 나와. 근데 평균 숙성 연수를 보면 15년에서 21년 정도 된대. 자, 그럼 시음해볼까? 이것도 뭐 내가 팔고 있는 거라서 이미 따놓은 거야. 자, 뽕. 그립감 좋을 거다. 그립감은 좋은데 땄던 거라. 무거워.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토르의 망치인데? 오늘은 왜 직어로 주냐는 말 안 해? 비싼 거니까? 아니지, 보통 비싼 거는 여기 안 묻히려고 그냥 바로 따라줬지. 이 향이 금방 변하거든? 미래의 향도 빨리 느껴보라고. 글램오렌지 시그넷 잡숴보소. 내가 좋아하는 아세톤 있지 않아? 약간 이 상... 아 뭐라 그러지? 상콤도 아니고 상큼도 아니고 시원한 상쾌? 다 상시인데 상쾌랑 상큼이랑 상콤이랑 뭔가 이렇게 다 합쳐진 상시라니. 이거 한번 맡아볼래? 여기서 그 구운 볶은 향이 나. 커피 원두 볶은 거라든가 카카오 닙스라든가. 초콜릿 향 점점 친해질 거야 이제. 처음에는 그냥 볶은 향만 났었는데 와, 계속 맡다 보니까 초콜릿이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완전 똑같은데? 지금 그 느낌이 여기서 안 나지? 전혀 안 나.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해 준 거야.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많이 올라오거든. 너무 좋다. 여기서는 좀 과일 향 많이 나지 않냐? 과일 섞인 아세톤. 여기서는 약간 커피가 있긴 한데, 예전에 커피 럼이었나? 그런 게 있었어 우리? 이거 했었어? 했었지. 아, 롱콜론. 여기서 났던 그 커피 원두의 향이 여기에도 공통적으로 나는 것 같아. 일단 호박죽을 했을 때는 배향, 그리고 그냥 맡았을 때는 시원한 아세톤 향이 있는 과일 향. 여기 근데 아까 무슨 버번 캐스크 숙성 어쩌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아세톤 느낌이 나나? 글쎄다. 버번은 바닐라나 코코넛 향 내려고 많이 쓰긴 하는데, 버번들이 공통적으로 다 아세톤 향이 있었거든. 난 너무 좋은데? 마셔볼까? 아, 20년 이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말해봐. 그런 느낌이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글렌고인 25년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팔레트 혀를 지나갈 때랑 지나가고 나서 되게 진한 맛이다 아마. 지금 되게 구수한 커피 사탕. 그런 커피 느낌이 되게 나거든. 나는 걔도 지금 너가 말하는 동안에는 이미 피니쉬로 바뀌어가지고 피니쉬만 느껴지고 있는데, 달달한 커피 사탕, 볶은 듯한 구수한 블랙보리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그런 보리와 커피의 중간이야. 그치. 그리고 처음에는 나무 맛도 살짝 나. 그렇게 산뜻 산 맛은 아닌데 되게 괜찮아. 달달한데 너한테는 안 달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 그리고 너가 말한 대로 약간 생나무 같은 느낌 좀 있었고, 약간 떫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 맨 앞에. 떫은 데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그 직전? 맛있어. 그리고 내가 인피징으로 이 느낌을 내보려고 시도한 게 있거든. 블렌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쉽게 하려고. 그치, 하루 이틀로 안 되지. 오렌지 플러스 카카오 닙스, 그리고 프렌치 저번엔 프렌치 프레스로 오렌지 넣고 카카오 닙스 한 거구나. 근데 그때는 카카오 닙스를 갈았거든. 이건 그냥 통째로 넣었어. 그리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침출시켰어. 따라봐. 야, 그렇게 오래 하면 이상해진다고 그랬잖아, 안 왔어? 가루로 냈을 때는 너무 빠르게 이게 효과가 일어나잖아. 아, 그런 거야? 야, 이런 거 주머니에. 그거 네가 사준 거야, 200ml짜리. 아, 맞네. 그런데 너무 카카오야. 야, 깜짝 놀랐네. 그치, 카카오지. 카카오도 있는데 셔 엄청 신향 아니야? 시큼한 향도 있고. 그치? 과일 향 있고. 신향 한 70%에 카카오 향 30%? 아, 냄새 진짜 별로다. 와. 뭐야. 너무 단호한데? 내가 좋아하는 구석이 1도 없어. 근데 어디선가 맡아본 향 같기도 하고. 나는 그 마일로 같은 느낌? 그거는 너무 같지. 일단 마셔보자. 오우, 후 할 때 단향. 전혀 모르겠다. 어? 무슨 모렌지야 이거? 클랩 모렌지. 아니. 10년 오리지널. 아, 이거 뭐 많이 잘 마셔. 잘못하면 맛있어. 달달한 약간 네가 좋아하는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뒤에 남지 않아? 전혀 아니야. 그냥 씁쓸음해. 그냥 쓴 맛이야. 미안하지만 너무 별로다. 난 괜찮은데. 많이 마시면 돼,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어지간하면 좋은 구석을 찾는데. 알았어. 그만 때려. 뼈 아파. 아니, 이거는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맞아. 너는 마음에 들고 괜찮으니까 이만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당당하게 보여준 건데. 그래도 좋은 시도였어. 재밌었어.
그래 고맙다. 근데 이런 거 좋아. 이러다가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사람을 마저시킨 수는 없어. 위스크치고는 되게 독특한 편이고 유일무이한 거라 인기가 많아. 나도 막 몇 달 동안 못 받았을 정도로 막 쇼트가 난 적도 있었고 면세점은 가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요즘엔 좀 달러가 많이 올라서 면세점에서 종종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할인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이거 두 병에 400달러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 있으면 뭐 사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야 이거 한 병 들고 다니는 것도 무거웠는데 두 병이나 여행에 들고 다녀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있어. 나 같은 여행 스타일은 사도 돼. 그냥 죽치고 별거 안 하는 사람들. 근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너 같은 스타일. 그래서 들어올 때 살 수 있으면은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